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비가 내린 해동을 함으로 3월부터 농사철이 다가오네요. 3월에 가장 할 일은 간수 씻을 점검입니다. 이런 것도 작년에 을지왕키 위에서 다 간수 씻을 빼놨습니다.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간수 씻을 점검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나무가 새싹 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나무에 낀 청태 제거를 하는 일이 두 번째죠. 청태는 토양이 가습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복잡하다든지, 예, 작년에 복잡하여 청태가 끼고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인산질 가다로 인해 가지고 청태가 발생됩니다. 청태약은 용약방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제조해 가지고 우리가 빙초산을 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청태가 거의 많이 꼈습니다. 빙초산을 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빙초산 경우는 독성이 많기 때문에 500리터에 5 내지 7.5리터를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약하게 타가지고 5리터를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하게 타면 결국 꽃눈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에 독한 약재는 근원적으로 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하게 봄에 한번 치고 8, 9월에 한번 치면 청태는 제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봄에 중요한 것은 전정은 거의 끝나가지만 3월 달에도 꽃눈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정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잎이 나고도 잎 복잡한 부분은 상시 가위를 가끔 들고 다니면서 전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정을 꼭 겨울에만 하는 전정을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정이 끝나고 이제 약재를 살포해야 되는데, 기계유제도 봄에 쳐는 경우 있는데, 기계유제를 쳐는 경우는 깍지벌레하고 응애가 작년에 많이 발생했던 밭은 기계유를 치지만, 기계유 자체가 폐기름으로서 만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 포면을 코팅을 해가지고 죽인다고 하는데,
결국 나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나무가 지금 이제 소생하는 시절에 기계유제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유제를 뿌릴 때는 특히 주의할 것은 3년 이하 유목에는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수세가 또 약한 나무도 치면 안 되고, 수세가 좋은 나무만 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 쳐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유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 석회유황합제에 있는데 항을 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항은 살균하고 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을 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3월에 중요한 한 가지 뜨는 수분수를 없는 밭 같은 경우에는 꼭 심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나무가 성목이라도 밭 가라든지 주위에 쓸모없는 땅에 심어 가지고 자연 수분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수는 보통 10% 심는다고 보면 됩니다. 100나무 있으면 1나무 심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수를 3월 말경 정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분수 관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요번에 교육을 다녀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를 대하는 생각이 우리나라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과나무에 대해서 정성을 드린다 할까요? 사과 생산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주체고 나무는 객체다 생각하지만, 일본은 사과 생산에 사과나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사과나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나라와 틀립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도 미량요소를 뿌리지 않은 가은은 300평당 한 포씩 뿌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고추를 심는데, 비닐하우스 한지가 이게 3년이 됐는데 지금 농약을 쳐니까, 항이라든지 이런 쳐니까 비닐하우스가 대문 망가졌습니다. 그만큼 농약 이런 게 독성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